오늘 이야기 주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큰 그림 하나를 좀 갖고 왔기 때문에 챔스 올라간다고? 대구 FC가 아마 내가 알기로 2003년에 생긴 클럽이거든요? 그 이제 올해가 10년째인데 아니 20년째인데 잘 크고는 있나 보네. 2003년에 생겼거든요. 그 지금은 아마 다른 경기장 쓰는 거 아닌가? 그 대구 종합경기장 있죠? 월드컵 때 썼던 거기가 홈이거든요. 동남아에서는 그지 그 태국이 한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정도가 동남아에서는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라서 그건 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잘 돼요. 태국이 동남아에서 아시안 게임 제일 많이 개최한 나라야. 방콕에서만 한 몇 번 했나? 태국은 아시안 게임도 몇 번 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도 했었고. 축구 전용 경기장 또 옮겼어? 그 월드컵 때 경기장 말고? 그러니까 사실 그 월드컵 때 썼던 경기장은 사실 축구 전용은 아니에요. 그 대구랑 광주가 그 일단은 월드컵 때 주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주경기장을 만들고 그 일단 월드컵 때는 관중을 그 조립식 관중석을 그 앞쪽에 좀 더 깔아가지고 축구장이랑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월드컵 끝나고 그 관중석을 뜯었어. 조립식이니까 해체시켜서 그 자리가 이제 운동장 트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는 그 처음에는 월드컵 그 운동장 틀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대구랑 광주는 계획이 그거였던 거야. 그 트랙이 포함된 경기장을 만든 거야. 그래서 광주도 월드컵 때 썼던 경기장이지만 거의 종합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 도시국가다 보니까 국가 경제 수준만 높은 거야. 좀 뭐 경기장 이런 거를 투자를 할 인프라 구축을 할 땅이 없는 거야.
싱가포르는 그런 인프라 구축할 땅이 없는 거야. 어쨌든 동남아에서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정도가 어쨌든 그 일단 뭐 그렇다고. 아, 며칠 지났다고? 어쨌든 오늘은 주제는 저걸로 써놨는데, 일단은 뭐 뉴스를 좀 보면서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뉴스를 넘어갈 거라서, 그냥 요즘은 그러겠어요. 뭐 사심역사 이런 거 없는 날은 일단은 좀그 뉴스 보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뭐 다른 거할거 있으면 또 하고. 리치 TV? 나는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근데 사실 오세아니아의 지형에서는 뻔하잖아. 1등은 뉴질랜드잖아. 몰라, 이제 이번 대회 말고 다음 대회는 좀 궁금하긴 하다. 어차피 뉴질랜드는 월드컵 본선 올라오 다음 대회는 첫 출전이 확정일 것 같고, 뉴질랜드와 함께 그 파트너로 올라올 오세아니아의 다른 나라가 궁금해. 어차피 호주는 AFC고. 어차피 호주는 AFC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 아시안컵 때문에. 오세아니아 0.5장인 이유가 그 그러니까 이게 그 대륙별로 좀 힘싸움이 좀 있는 거야. 그 스포츠도 그 대륙별로 힘 차이가 좀 있어요. 그 각종 그런 그뭐 스포츠든 뭐든 사실 유럽이 제일 세. 유럽은 그 애초에 그 EU라고 그 지들도 연합으로 뭉쳐 있잖아. 그래서 G20에는 유럽 연합도 하나의 국가야. 그 UN에 그 유엔 총회 뭐 이런 거 가면요, 각 나라별로 이제 대표들 있잖아. 유럽 연합은 대표가 따로 있어. 각 나라별 대표가 있는데도 유럽 연합이 대표가 따로 있어. 그 정도야. 어쨌든 그 정도로 스포츠 외교에서도 유럽의 영향력이 커. 그래서 월드컵도 유럽이 티켓이 제일 많잖아. 아마 48개국 확대되고 해도 유럽이 제일 많을 거야. 유럽도 늘어나니까. 나라 수는 아시아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유럽이 본선 출전권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는 옛날에 남자계주 금메달을 많이 딴 거지. 옛날에. 옛날에 지들밖에 없을 때. 고인물일 때. 그러니까 남자계주는 세대가 바뀐 거지. 어쨌든 그 아마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 이거는 내 생각인데, 유럽은 한 조에 두 팀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그니까 애초에 유럽 두 팀이 같은 조잖아. 그 지금 32개국 체제도. 근데 48개국 체제일 때 엔간하면 그 엔간하면 이제 다른 대륙들은 다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그 16개조로 늘어나기 때문에, 16개조기 때문에 아마 유럽은 거의 한 팀씩 들어간 다음에 그냥 남는 자리에 조금씩 들어가고, 뭐 다른 대륙들은 좀 이곳저곳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거겠지. 같은 대륙끼리만 안 걸린다는 규정이 유럽 빼곤 적용이 되겠지. 48개국. 그세팀한 조로 짜니까. 그래서 토너먼트는 32강부터 한다는데,
어쨌든 월드컵 본선이 48개국으로 늘어나잖아. 근데 최근 몇년 동안 이 대륙별 컵 대회도 16팀에서 24팀으로 늘어났어. 지금 유로도 24팀이고 아시안컵도 24팀이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모르겠는데 일단 유로랑 아시안컵은 24팀이 하고 있어. 지금은 늘었어. 지금은 늘었고 근데 이제 그 북중미랑 남미가 문제인데 남미는 협회가 10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그냥 남미랑 북중미 카리브랑 그 대회를 그러니까 연맹은 놔두고 그 대회는 합쳐서 한다는 그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야 24팀이 될수 있거든, 걔는. 그러니까 북중미 카리브 쪽이 나라가 좀 많아서 카리브해가 나라가 많아서 그러지. 사실 남미, 북중미 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돼. 그래서 아예 대회 이름은 코파 아메리카로 통일을 하고, 응? 아메리카, 코파 아메리카로 통일을 하고, 그 24팀이 하는 거지. 그죠? 그 김재덕 선수가 그때 탈락했으면 아니야. 북중미 카리브 골드컵도 대신에 그러면 예선이 있지. 대신에 예선이 있어서 남미도 10팀이 모두 다 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의 코파 아메리카는 그 12개국이 하거든? 지난번 대회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대륙에서 초청국이 못 와서 10팀끼리 한 건데, 그 원래 코파 아메리카는 예선이 없었어요. 남미 협회가 10개국밖에 안 돼가지고, 10팀밖에 안 돼서 예선을 할 필요도 없이, 근데 10팀으로는 조가 안 짜이니까 다른 대륙에서 두 팀을 초청을 해. 북중미 카리브 골드컵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초청팀이 있었어. 우리도 초청을 한번 간적 있고 그 2002년 개최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남미는 월드컵 본선에 나올 만한 수준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미도 나머지 절반은 하위권이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남미 꼴찌가 오세아니아 1등보다 잘해. 그거는 확실해. 뉴질랜드보다요, 남미 꼴찌가 FIFA 랭킹이 더 높아요. 베네수엘라가. 그치?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으로 임팩트가 강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 본선에서 다크호스가 되는 정도의 존재를 뽑자면 우루과이랑 콜롬비아 정도예요. 우루과이랑 콜롬비아 정도가 월드컵 본선에서 다크호스고, 그 파라과이는 옛날엔 잘했는데 2002년 16강 이후에는 뭔가 안 보여. 참고로 파라과이가 1998년에도 16강이었고 2002년도에 16강이었거든. 1998년에는 16강전에서 프랑스 만나서 깨졌고 프랑스랑 연장까지 가서 깨졌고 2002년엔 독일 만나가지고 종료 직전에 한골 먹히고 깨졌어. 칠레는 월드컵 본선은 잘못 나와. 월드컵 본선은 잘못 나와, 걔네는. 좀 그게 좀 특이해. 본선은 잘못 나와. 근데 그 이외의 남미들은 진짜 들러리예요. 가끔 에콰도르 올라올 때는 있어. 그러니까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얘네까지는 가끔 나오고, 콜롬비아, 우루과이는 다크호스고. 그러니까 남미 협회는 보면요, 일단은 2강, 2중, 6약이야. 2강, 2중, 6약.
근데 그 중에서도 그뭐 파라과이, 에콰도르, 칠레 이런 애들 빼면 나머지는 진짜 바닥에서 승점 자판기인 애들이야. 어쨌든, 근데 파라과이가 본선을 그렇게 꾸준히 나오는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파라과이가 2000년 전후로는 골키퍼이자 플레이메이커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가 있죠. 칠라베르트. 그 전담 키커가 골키퍼였지. 골키퍼가 키커였지. 아, 근데 코너킥까지는 무리고 그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프리킥은 칠라베르트가 차더라고. 그러니까 양궁은 그거지. 치열한 승부를 위해서. 왜냐면 그냥 열 발만 쏘고 끝내면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세트로 가는 거는 한 다섯, 여섯 발쯤 쏴가지고 거기서 한번 승부 끊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칠라베르트라고 검색해봐요. 칠라베르트 있어. 그꽤 유명해. 그 골도 넣어. 전담 키커니까 페널티킥도 차. 아, 그리고 나는요, 우리나라에서 골키퍼가 공 차서 득점하는 거 직접 본적 있어. 직관한 적 있어. 2003년에 피스컵 코리아 첫 대회 때. 그때 대회 홍보한다고 학교에 그 입장권이 뿌렸어요. 입장권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때 1학기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7월에 했거든? 담임이 피스컵 코리아 그 티켓이 있는데 경기 보러 갈 사람 손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에 뭐 학원도 그날 안 가는 요일이었거든? 그래서 난 손들었어. 손들어서 나는 경기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 경기가 뭐였냐면, 일단은 그 PSV 아인트호벤인 줄 알거든요? 그때 박지성 갔던 첫 시즌이잖아. 그때 그 아인트호벤이랑 그 저기 남미쪽 클럽이었나? 그 나시오날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아인트호벤이 졌거든. 씨 기껏 직관 간날 졌어. 직관 간날 졌는데, 그날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인트호벤이 진 이유가 있어. 그날 진 이유가 뭐였냐면, 경기 초반에 PSV 아인트호벤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어. 그래서 그날 경기가 좀 꼬인 거야. 그날 경기가 꼬여가지고 그 골키퍼가 퇴장당하면 누군가는 골키퍼를 봐야 되잖아. 둘중한 가지야. 필드 플레이어가 장갑을 끼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골키퍼가 퇴장당한 이상 골키퍼를 투입을 하려면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이 나가야 돼. 그래서 퇴장과 즉시에 선수 교체가 된 거야. 왜냐면 골키퍼는 봐야 되니까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이 빠진 거지. 그리고 그 나시오날 쪽에서 키커로 누가 나왔냐면 골키퍼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골키퍼한테 골 먹혔어. 그날 결국 졌어. 그러니까 그 스즈키컵 때?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 보통은 골키퍼 퇴장당하면 바로 선수 교체해가지고 그냥 골키퍼 한명 투입하고 필드 한 명이 빠져. 그게 제일 일반적이긴 해. 하여간 그래서 결론은 그날 경기 졌어. 그때 PSV가 홈 유니폼 아니고 어웨이 유니폼 입었거든, 그날 하루를. 그날 하루 그랬는데, 그거 하나 지고 2승 1패로 조 1위하고 결승 올라갔거든. 3차전 때 LA 갤럭시랑 경기에서, 근데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선수였던 홍명보 감독이랑 유니폼을 교환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지성아, 우리 이거 오늘 경기 잘했다 하면서 유니폼 바꾸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근데 그때 유니폼을 홈앤드 어웨이를 한 세트씩밖에 안 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형, 나 유니폼 하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못했대. 그래서 어쨌든 유니폼 교환을 했다? 그래서 결승전 때, 박지성이 딴 사람 유니폼 빌려 입고 뛰었어. 다른 번호 입고 나온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히딩크도, 아, 명보가 그랬어? 다 줬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우승은 PSV가 하긴 했는데 우승은 하긴 했어. 헐? 더민주 난리 났다. 민주당 내홍 심화 폭로의 배신자 축출 원색 비난동. 원래 선거에서 지는 팀다 이래. 비대위 인선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어. 그리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한테는 배신자. 아, 추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안 치고, 윤호중은 물러나자. 근데 갑자기 총회를 했어. 권위주의적 결정. 근데 이수진 의원은 비대위는 이재명 고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동 상설특검은 비대위원장이랑 국회의장이 반대했다. 국회의장? 아. 이게 국회의장은 지금 그거예요. 그 국회의장은 의장을 하는 동안은 무소속이거든. 근데 이 박병석 의장이 아마 더민주 출신일 하여간 그래서 특검을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안은 밀어붙이면 과반으로 되는데 비대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말을 잘하는 거뭐 협치해야 된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쨌든 선거에서 진 팀은 항상 이러지. 그리고 메가시티. 결국 그 남부 수도권 얘기 나온 게 있죠. 메가시티. 그런 게 그렇고, 광주 복합 쇼핑몰? 참. 이거를 근데 시장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러고 이명박 정부 시즌2야? 헐. 아유. 에이씨 브레 탱탱 브레이야. 아 김은혜 씨. 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어 이 사람이 김은혜 씨가.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더라, 이 사람. 와, 이명박 시즌2? 이거 졸라게 욕먹겠는데? 자, 그렇구요. 일단은, 오늘, 문 대통령이랑 윤 당선인이, 둘이서 밥 먹는다고 해요. 단둘이서.
뭐냐, 단둘이서 밥 먹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올지? 뭐, 그거는, 알 길이 없죠? 정치 뉴스 별로 안 볼래. 과거 젊은 층보다 벌이 시원찮고 빚 많은 MZ세대 젠장. 1980년 더하기 2010년생.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다. 향후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죠? 하여간 이게 의렵네. 그렇고, 아유, 댓글은 안 볼게요. 균형 발전. 정부 예측 틀렸다. 여러분, 박수 40만 명 넘겼다. 윤석열 정부 이제 어떡할 거야? 방역 어떤 꼴 되는 거야? 이제 이거 이제 엔데믹 못하는 건가? 이대로 가면? 어제 36만 명이었는데, 오늘 40만 명 넘었대. 댓글 보지 말자. 후진국청 사고. SBS 결합하면 폐지? 왜? SBS가 왜? 대선 후보 캠프에 제안을 했었어? 지역 민방과의 상생을 저버렸대. 글쎄요. 이제 SBS가 난리가 날 거야. 슬슬. 어쨌든 코로나가 쉽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오늘 한 확진자 한 45만 명뜰 거야. 근데 저렇게 확진자가 많이 뜨는 거 보면요. 이제는 우리 처음에 코로나 초기 때는 누구 확진되면 그냥 되게 쉬쉬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확진되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요. 나 빼고 다 걸리는 것 같아. 거친 막말과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 실현하려는 언론 보도도 많았다. 한겨레 JTBC?
청년 울장. 대선 캠프랑 댓글 형식으로 코로나19 메타버스에 토론장을 열었다. 참여 의사 밝힌 100명 중에 실제 참여는 20명, 30명 정도? 에휴. 탐구가 늘어나는 것 같다. 시사인 방구석 정치 토크. 방구석 토크 오픈 채팅방을 열었구나. 선거 다음 날에도 채팅방을 했는데 열기는 식지 않았다. 욕설이 난무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도 남의 배려를 이해하는 토론장이 됐다. 지방선거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네요. 나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민심 워크맨. 뭐 그랬다고 하네요. 시사인? 일단 얘야. 다음 유행이 또 온다. 에휴. 진료소. 중규모 이상의 유행이 계속해서 올수 있다. 그럼 도대체 정점은 언제야?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 면역 효과 감소. 스텔스 오미크론. 전파력이 더 세졌대요. 델타 크론.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할 수 있다. 어차피 높은 전파력 자체는 더 이상 진화 관점에서 메리트가 되기 어려워졌다. 치료제 충분히 비축하고, 평소엔 인플루엔자나 결핵 등의 환자를 보다가 위기 상황 때 가져다 써야 된다. 그죠? 근데 정점이 안 끝나. 대통령이지만 징계 소송은 끝까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둘러싼 소송전은 계속 진행한대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당사자는 형사 불소추권이에요. 불소추권이 있는데 김건희 씨랑 장모는 형사 재판이 돼 있어. 채널A 사건 수사 감찰 방해 재판부 불법 사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윤석열 패소,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각하. 정당한 징계 사유. 일단 법적 분쟁은 최소화할 방침. 이익이 없는 직무정지권은 아마 소송을 취한다고 하네요.
직무정지권은 애초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거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도 없다. 징계 처분이 정당한 주장 취지의 판단이 있어서 이 때문에 항소를 했던 거다. 이거는 취한다고 하네요. 근데 징계 처분권은 끝까지 가겠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더라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겠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한테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급여를 편취. 1심에선 징역 3년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검찰이 상고해가지고 대법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사실 그거예요. 고법에서 낸 판결이 맞는지 아닌지만 편들어줘요. 그래서 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손을 들어주면 거기서 재판이 끝나는 거고, 그 대법이 야, 이거 판결 안 맞아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고법에서 이거를 다시 재판해서 끝을 내야 돼요. 고법에서는 다시 재판해요, 이걸. 약간 그렇고. 학생 인권 침해? 이건 뭐야? 아, 고등학교 얘기야? 그럼 얘기 안 할게요. LH 투기. 에휴. 아주 그냥 이제 씹으러. 하여간 니들은 투기로 집을 너무 쉽게 샀다. LH.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부상이나 협의항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 집중을 차단해야 돼? 농지 소유 자격을 제한해야 된다. 농지 소유를 제한. 에휴. 저놈의 LH 투기. 코로나 확진자 정말이었다. 비만율. 이씨. 근데 나도 사실 경도인데. 비만율이 졸라게 늘었대요. 30대가 제일 비만도가 높았고요. 60대, 50대, 40대, 70대.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도.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다들 확진자가 됐어. 다문화 학생 입학 거부 금지. 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 기준 절차 이거를 원래 학교장이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교육감의 권한으로 올렸네요. 여러분 알죠? 그 교육감 지방선거 때 뽑는다? 그 지역의 교육감은? 그리고 아, 학업을 포기하거나 대안학교로 간다고?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자격 미달로 대한 인한 부실 교육 폐단을 방지한다. 합리적 사유의 근거. 그쵸? 학원 강사. 새로운 변이. 에휴. 글쎄요. 거리두기 조정안. 지금 23시까지 모임 6명까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업 제한을 24시까지 연장을 하거나 아예 그냥 새벽에도 해라 하면서 해제해버릴 수도 있고, 모임 기준을 8명으로 늘리거나, 풀어버려라. 글쎄요. 대비책도 없이 풀어버린다고? 아이고, 11시니 개선 좀. 결제 오류. 폭행. 헐. 아이고. 참. 막장이다, 저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저게, 보안 문제 때문에, 경호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글쎄요. 와. 그래도, 동해안, 한번 또 갔네? 유세 때만 간게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이 안 가고 그냥 당선인이 가는구나. 아니, 그냥 대놓고. 아이고. 아이고. 에휴. 아, 아예 그냥 대통령 집무실을 이미 보안이 돼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경호 문제로 그냥 검토해서 빠져버렸어. 절반 이상의 공간을 다른 부처랑 같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의 공관을 이거를 일로 옮긴다고? 국방부의 지하 벙커 회기장을 그대로 쓸수 있대요.
광화문에 외교부 청사? 아, 맞아. 외교부 청사도 그 보안 이런 거 있죠? 국방부 아니면 외교부 쓴다고? 외교부 쓰면 총리 공관은 3 정도? 글쎄요. 부산 영락공원. 아, 맞아. 다음 달에 세월호 8주기지. 트램 조감도. 가운데 도로 가운데 따 놔버리죠. 도로 중앙이 버스정차로처럼. 인프라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적자 운영. 근데 이거 하면 그거잖아요. 뭐냐, 그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중앙버스전용 차로지 있죠? 그거 제도처럼, 가운데 이제 정류소 만들고 막 이러면, 그 구간은 조금 막, 길 꺾고 막 이래야 되는데, 중앙차로. 일단은 동탄 트램, 판교 트램? 일단은 위례 트램은 이미 만든다고 하죠? 아, 성남은 자체 예산을 만드는구나. 성남 이건 아마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미 계획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재원 조달 방식이 가능하대, 성남은. 성남은 이게 가능하대. 아, 위례선은 착공했구나. 아, 대전은 아예 2호선이 트램으로 간다고. 망포역, 동탄역, 오산역. 망포, 동탄, 오산. 이거를 원래 분당선이 오산 지선을 만들어가지고, 오산으로 끌어오산,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흥역인가에서 아마 분기를 해가지고, 기흥역인가 신갈역인가에서 분기를 시켜가지고, 고매동? 그리고 이제 동탄 신도시 동쪽 동동탄 그리고 이제 동탄역에서 GTX A랑 환승하고 그 다음에 오산역으로 인단 얘기했었거든요. 병점역 동탄역 아, 병점역에서 아예 있는다고? 어쨌든 뭐 트램은 뭐 이리 만든다고 해요. 어쨌든 아, 정거장 36개 졸라 많이 만드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버스야. 그 BRT 버스를 아예 그냥 노면에 그 전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망포역, 오산역, 병정역, 동탄역.
그지? 운중동, 판교역. 아, 그리고 모란트램. 성남은 저게 그 이재명이 성남 시장을 했을 때 저런 거 아마 되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역시 성남이야. 역시 성남이야. 육아선, 무가선. 아, 수소트램. 한번 충전돼 80km.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노면 전차를 만들면요, 이 특정 구간이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 생겨요. 차로 수가 줄어들거든. 중앙분리대 일부를 활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뜯고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있던 자리에다 트램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특정 구간은 단선? 단선화하면 이거 아마 신호 문제가 있을 텐데. 수원역에서 장안구청? 여기 장안구청은 그것 때문에라도 해야 돼요. 야구장 때문에라도 해야 돼. KT 위즈 파크. 트램 사업 일정 공개만으로도 일단 가산점. 아, 오산시장은 이미 그 3년임을 해가지고, 일단은 오산시장은 다시 출마 못하고, 수원시장은요, 아,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사퇴했으니까 도지사 나온다고 시장을 사퇴를 했네. 3년임이라고. 화성은, 그치, 동탄 때문에. 그리고 은수미 시장. 은수미 시장. 걷거나 자전거 타면 교통비 드립니다. 밀키트 호황. 경기 광주. 특별 입도 절차 폐지? 우주청 유치? 어우야. 축제, 봄 축제 또 취소했지. 안동대 교수 안동시장 선거 출마.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시행해. 아이고. 붕 횟집 안 탔냐? 왜 횟집 좋아해? 글쎄다.
레고랜드 5월에 개장하죠? 다음 유행이 또 온다. 이제 60세 이상이면 면역 저하자만 재택지를 집중 관리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진 뭐야? 평소 다니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아휴. 미디어 공공성. 퇴보할 거라고? 언론 자유가 위축될 거다? 아휴. 글쎄요. 전이대. 언론 미디어 공약 쪽이 이거 인터넷 방송도 탄압하겠다는 얘기거든. 정치적 독립성 정책 과제 이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촛불 문화제. 재검토? 팩트체크 기구 설립 사업. 방향성. 공동체 라디오. 어쨌든요. 이게 문제네. 헐, 방시혁 씨 명예 박사가 된대. 이놈 뭐야? 이 시국에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 타는 미접종 슈퍼전파자? 마스크가 우리의 자유와 건강을 빼앗아 간다고? 마스크 벗기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미쳤구만. 그래서 얘가 팀 다툴 거 아니야. 누군가 마스크 쓰라고 하면 건강상의 이유 못 쓴다고 떼쓰래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하차. 아, 미친놈 아니야? 고등학교 교사야? 내 자유가 타인을 해치는 순간 자유가 아니죠. 미친놈 아니야.
아휴. 뭐, 그래요. 무릎 통증? 국제 뉴스. 폭스 뉴스 양성 기자도 총 맞고 죽었대요. 아유. 서로 그냥 아주 미치고 앉아있지. 뭐, 그러네요. 국방부나 외교부? 저기로 가게 된 계기는 아마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헐. 헐, 모하메드 살라 판다고? 야. 4천만 유로?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인데. 리버풀이 뭐냐? 돈이 없나? 네이마르는 떠난다고? 아, 파리 생제르맹이랑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에서 붙었어요. 골 때리겠네. 네이마르? 아, 음바페가 나갈 거야? 파리 생제르맹. 호날두는 역시 맨유에 왔더니 미쳤어. 해리 케인.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 차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요. 이미 월드컵 본선은 확정을 했는데, 이란이랑 붙었던 거라서, 야, 근데 솔직히 와야지. 대한민국 국대 주장이야. 주장인데 와야지, 이건, 씨. 주장의 의무야. 고향 원더스 말고 고향 위너스가 생겼네? 그렇구요. 김도영 선수 시범 경기 홈런 쳤대요. 홈런볼 챙겼대. 와. 4억 원의 계약금 받고.
아, 일단은 3루수로 나왔어? 뭐, 바로 유격수 안 시키나? 아, 유격수로 바뀌었구나. 작년에 일단은 그 이희리 선수가 신인상이었죠. 그리고 1군에 잘 있다 보면 신인상 따라올 수 있다. 어쨌든 그렇다네요. 하네요. 어쨌든 뭐 김도영 선수 기대하고 있어. 에이클라는 뭐? 나만 미겔 아니었다. 김광현 선수? 랜더스로 왔죠? 묵묵하게 해야 할 것을 한다.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언젠가 어차피 돌아온 무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진 않다. 우승하려면 필요하다. 와서 우승하자. 헐. 김용희 경기운영위원 모친상이래요. 고척 계단 운동 했대. 보이고. 자, 이대호 선수가 은퇴 투어를 한대요. 은퇴 투어. 그지, 국제대회에서 활약했던 공로 때문에 이거 은퇴 투어 시켜준다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이제 그 공식으로 그 KBO 리그 사무국에서 그 행사 지원을 해주는 거일 거예요. 이 은퇴 투어라는 거는. 걔도 뭐냐, 이대호 선수가 그거는 했었네. 니폰 시리즈 우승은 했었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니폰 시리즈에서는 우승을 했는데, 네. 정작, 롯데에서는 우승을 못했지. 이승엽은, 니폰 시리즈 우승 한번 있어요? 이승엽도 니폰 시리즈 우승 한번 있고, 근데 이제, KBO 리그 우승, 겁나 많지. 애초에 리그 차원의 은퇴 투어는 이두 번째죠. 물론 이제 이호준 코치 같은 경우는 리그 차원은 아니고 그 NC 다이노스 팀 입장에서 은퇴 투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은퇴 투어지 오늘이 여기 마지막 원정입니다 하고 인사한 거좀 다른 팀들이 봐준 거지. 아무래도 이호준 코치는 NC의 초대 주장이었으니까. 추신수 선수가 지원 사격을 했죠. 이대호 같은 선수가 은퇴할 때 박수 못 받으면 누가 받냐? 이승엽 홍보대사. 대호야, 올 시즌 마무리 잘하자.
잠자리채. 이거 그때죠? 그 이승엽 은퇴투 어때? 이 잠자리채 선물. 두산이요? 두산배였어? 아, 그 이승엽은 요미우리에서 우승한 게 아니고 지바루 때 거기서 우승한 거죠. 니폰 시리즈는. 근데 사실 그 박용택 해설위원이 좀 이게 은퇴 투어에서 좀 미끄러졌다. 은퇴 투어를 리그 차원으로 못 하고 그냥 팀 입장에서 그냥 인사 뭐 이런 거한 거는 이거는 솔직히 난 아쉽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다 안타 기록 선수인데. 참그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려되는 게 그거였어요. 그 은퇴 투어라는 거를 조금 좀 약간 그 기준선을 그러니까 너무 그 기준선 너무 빡세게 잡진 않아도 될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은퇴 투어 다 시켜주는 거고 선구에 들어간 사람들은 해줘야지. 선구에 들어갈 정도로 업적 쌓은 사람들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구에 못 들어갔더라도 약간 좀그 우리나라 야구에 좀 뭔가 기여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박찬호 같은 경우도 은퇴 투어는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그때는 은퇴 투어라는 문화가 없었지만 박찬호 같은 존재는 은퇴 투어 이런 거 있었을 때 은퇴했었으면 당연히 은퇴 투어죠. 박찬호는 아예 올스타 게임에서 은퇴식 해줬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부산 출신인데 랜더스에서 뛰고 있잖아요. 추신수 선수도 나중에 은퇴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래도 추신수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이랑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렇게 두번 기여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솔직히 은퇴 투어는 힘들 수도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만 거의 뛰다 와가지고. 근데 은퇴식 정도는 올스타 게임 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올스타 게임 때 하든가 아니면 그 맞아, 올해 올스타 게임은 그냥 잠실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막 이제 경기장들 막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는데 최근에 그 새로 만들어진 경기장은 한 번씩 다 갔고, 새로 만들어진 경기장 한 번씩 다 갔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스타 게임 두번못 했으니까, 아마 그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잠실로 시켜주는 것 같아. 그러고, 맞아. 이제 유희관 해설하죠. 유희관 해설.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데이 일선 발이었으니까 예상은 했는데 바로 해설 가죠. 아, 맞아. 그저께 김도영 선수랑 그 윤도현 선수가 이 같은 경기에 나갔다가 윤도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둘이 입단 동기거든.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는 1차 지명 때 먹었고, 그리고 윤도현 선수는 그 2차 지명 때그 합류해가지고 둘이 입단 동기인데, 이두 명의 유망주를 다 먹은 거야 타이거즈가 이번에.
이제는 1차 지명 없어졌죠.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지. 김종국 감독도 유격수 출신이야. 김종국 감독도 그 키스톤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뭐시냐, 이 김도영 선수라든지 뭐 윤도현 선수라든지 둘다 이제 미래의 키스톤 후보들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문동주 선수는 좀 아깝다. 문동주 선수는 1차 지명 때 결국 하나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이제 저때 1차, 이제는 1차 지명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지만, 1차 지명 때그 하위 두 팀은 연고지 지역 바깥의 선수들도 뽑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 하여간 그래서 김도영 선수 그래서 홈런 쳤고, 이종범 투잖아.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는 우투 우타인데요, 아마 오른손잡이일 거예요. 근데 이종범 코치는, 아 이제 이종범 감독이죠. 이종범 LG 트윈스 퓨처스 감독이기 때문에 이종범 감독으로 부를게요. 이종범 감독은 야구는 오른손으로 했는데 왼손잡이죠. 두산배였어요. 잠깐만요. 2015, 2016, 17, 18, 19, 20, 21, 22. 김태형 감독이 올해 또 계약, 3년 계약 마지막 해죠. 김태형 감독이 재계약하려면 올해 우승해야 돼요. 몇 위로 예상하진 않을게요. 만약에 올해 김태형 감독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다 하면 재계약이고, 우승 못하면 재계약 못할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올라가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김태형 감독은 그 뭐냐, 3년 재계약한 다음부터는요, 그래도 이 3년 재계약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승을 한 번씩은 했어요. 우승을 한 번씩은 했는데, 이번 3년 기간 동안에 우승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도 되게 깐깐하게 볼것 같아. 아니요, 지금 그 퓨처스 감독 맞아요. 이번 2022 시즌부터 LG 트윈스 퓨처스 감독이에요. 지금 공식 보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선수단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병규 코치도 퓨처스로 갔네. 그리고 여기는 잔류군이고. 여기가 컨디셔닝. 스티브 홍은 누구야? 그리고
류지영 감독 그대로 있고. 아, 이호준 코치가 LG 갔구나. 다른 팀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모창민도 일로 왔네. 김용일 코치 이쪽으로 왔네. 그 원래 이현진 선수 개인 트레이닝 코치 하다가 LG 트윈스 트레이닝 코치로 다시 왔네. 어쨌든 어쨌든 감독은 처음일 거야. 이제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고. 감독은 처음이라. 근데 참 타이밍 안타깝다. 그 이종범 감독이랑 그 키스톤이었던 김종국이 올해부터 타이거즈 감독인데. 어떻게 타이밍이 조금 그아 조인성 배터리 코치요? 어쨌든 안우진이랑 구속 경쟁. 왜 앞에 안우진이야? 구속을 공식 집계는 안 해. 아휴, 근데 솔직히 나는 안우진 쟤 아직 선수로 뛰고 있는 건 나는 별로 안 좋거든요. 내가 학폭 피해자라서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안우진 나오는 경기를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쟤 이제 국대는 안 나오니까. 국대는 어차피 못 나오고 그러니까 안우진 몇년 안에 군대 가야 되거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아마 안우진 못 뽑힐 거예요. 그 3년 이상의 그 자격 정지가 나왔기 때문에 영구 실격이거든요. 헐? 10업 경기인데 4시간 했다고? 미친. 9회만 합해서 11점 났대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9회 11점 두팀 합해서 11점 났다는 거는 두팀다 불펜이 탈탈 털렸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봤었어요? 아, 실책이 있었구나. 타구는 오른쪽 담장 윗부분을 맞고 떨어졌다. 사직구장의 담장이 예전과 같았다면 끝내기 홈런이 돼서 타구였다. 그 담장 그 담장 끌어올리고 뒤로 뒤, 그 뒤로 그 뺏대면서 이번에 사직구장 그 하도 투수들이 무던 얘기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홈런 안 나오게 만들었대며. 이대호 어쩌려고 그래. 이대호 올해 마지막 시즌인데 이대호 홈런 팍 줄겠네. 그 라팍이 투수들의 무덤이 된 이유가 그 좌중간이랑 우중간 쪽이 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 뭐냐 부채꼴 모양이 아니잖아. 거기는 부채꼴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그 외야 담장이 안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깊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금방 넘어가요. 타자들이 다 여기만 노려요. 라팍으로 가면. 그래서 라팍이 홈런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좀 실점이 많을 수도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 담장이 짧아져서. 내가 보기에는 오승환 선수도 그 나팍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아, 개막전 가요? 그리고 자,
아, 그 다음에 그 컷쇼가 재계약을 하긴 했죠. 근데 선발 등판에서의 인센티브가 붙는 게야.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컷쇼가 다른 때는 부상이 있더라도 포스트 시즌에 뛰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포스트 시즌 앞두고 부상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다저스가 CS에서 졌어. 컷이 없어가지고 선발을 아마 3명을 꾸역꾸역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CS에서 지더라고. 재작년에도 CS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랑 붙어서 그때는 1승 3패 한 다음에 3연승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더라고. 그리고 브레이브스가 재작년에는 실패했는데 작년에는 우승했어요. 근데 컷쇼가 오진 않을 거예요. 두산이 일단은 줄 몸값이 없어요. 첫 해에는 100만 달러밖에 못 준다고 해도요. 컷쇼가 100만 달러 받고 올까? 100만 달러에 올까요? 각종 수수료 포함해서 100만인데? 물론 그 다음에부터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푸이그 좀 약간 표정 똥싶긴 하겠다. 에 푸이그가 히어로즈 온 이유가 메이저리그 그 시장 막혀 있어서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다시 열렸잖아. 근데 푸이그는 본인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알기는 해요. 이제는 애도 키우거든. 푸이그는 메이저리그에서 팀못 찾아서 1년 쉬었거든요. 팀을 못 찾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 문제 때문에 팀을 못 구했었어. 근데 히어로즈는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참, 예. 그러니까 푸이그가 좀 이것저것 사고 좀 많이 쳤잖아. 푸이그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본인이 운전 안 해요. 난폭 운전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선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는 사촌 동생이 운전기사였대요. 하도 운전할 때 난폭 운전으로 사고 쳐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생각나는 사람 있죠. 강정호. 강정호도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주운전 세번 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도 면허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면허 있으면 미국에서 차 빌려서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 통역이 하고 다녔대. 저스틴 터너요? 솔직히 오기에는 몸값이 좀 비싸요. 그리고 저스틴 터너 지금 시점에서 오려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될걸요? 컷쇼나 류현진 선수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컷쇼 지금 나이 문제 때문에. 근데 모르지, 아예. 그, 제이미 로맥처럼? 제이미 로맥처럼 아예 그냥 선수 생활을 말년에 KBO 리그에 오든가. 로맥 아예 그냥 그 랜더스에서 마지막으로 은퇴했죠. 아, 계약금 250에 연봉 1450? 여기까지는 보장이고. 아, 인센티브가 500이 더 붙는 거야? 아, 그래서 합해서 2200이야? 근데 그 2200만 달러도 원래 커쉬의 몸값이 한, 그래도 3000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진짜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인센티브 받으려면 이걸로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30경기 시즌을 거의 못 보내고 있어요, 컷쇼가. 그래서, 나도 이제 엊그제인가 그 컷쇼 관련 기사 썼을 때, 컷쇼는 과연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썼거든요. 하여간 컷쇼가 그래서,
그런 그 부상 문제 때문에 FA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다저스랑 1년 계약만 한 다음에 지금 FA 재수? 그리고 마이크 라이트라고 그 KBO 리그에서 뛰었던 투수. NC 우승을 했던 투수네, 마이크 라이트. 근데 재계약 못하고 다시 마이너리그 계약했구나. 다저스가 일단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고요. 그치. 워커빌러랑 훌리오리아스가 원투펀치고, 커쇼는 이번에 3선발 계약이에요. 근데 2020년 때 솔직히 ERA가 4.68이었대요. ERA가 4.68이었으니까 솔직히 외국인 선수한테 저성적으로 재계약을 바라는 건 조금 그죠? ERA가 4.68이면요. 퀄리티 스타트가 ERA가 4.50이에요. 그거보다 실점 많이 했단 얘긴데. 솔직히 재계약하겠어? 더스틴 메이, 토미존 서저리 했구나. 더스틴 메이가 토미존 서저리에서 그래서 마이크 라이트를 보험용으로 계약을 했구만. 그래서 보험용 계약을 했대요. 트레버 바워가 성폭행 혐의로 지금 행정 정지 상태라서 일단은 정해진 선발은 3명밖에 없어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하면 생각나는 게 마크 벌리. 마크 벌리가 유명했죠.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는데 매년 200이닝 이상 꾸준히 던지고, 그리고 마크 벌리가 그렇게 뭐 구속 위력 이런 걸로 승부하는 투수가 아닌데, 마크 벌리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벌리가 등판하는 경기는 빨리 끝났어요. 선수들이 빨리 집에 갈수 있었어. 그래서 마크 벌리가 몸값이 꽤 좋았어요. 저 선수가 있으면 한 경기 맘 놓고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이기든 지든. 그래서 그 벌리가 등판한 날은 경기 시간을 측정을 해요. 이날 경기는 몇분 만에 끝났다 하면서. 무슨 경기가 2시간 전으로 끝나. 보통 우리 야구하면 3시간 보는데. 라이언 카펜터? 니키 검이랑? 아이고. 솔직히 뭐 저렇게 욕이 섞여 있는 채팅을 하는 거는 그거를 굳이 읽어줄까요? 약물 징계 1년. 누가 약물 징계였다는 거지? 로빈슨 카노. 푸짐해졌대. 이거야. 개못했다고? 파블로 산도발인가? 걔도 몸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살이 그냥 엄청나게 쪘던 적이 있거든요? 얘도 1년 쉬었더니 이꼴 됐네? 1년 징계였나 보다, 카노가. 저 사람은 누구지? 더 못했는데 재계약? 근데 그거 있어. 이게 그때 성적이랑 이때 성적이랑 이때가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계약을 성공하고 못하고는요, 선수 시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라이트가 재계약 못한 이유는 더 좋은 선수 구해올 수 있었던 거야. 시장을 보니까. 그래서 빠빠이 된 거고. 근데 이제 이 약간 보류 그 일단은 그 재계약 협상 대상 그 리스트에 올려는 놓고 시장에서 보는 거지. 야, 더 좋은 선수 있냐 없냐? 근데 없어. 야, 그래? 야, 그냥 예스 그냥 쓰자 해가지고 도장 찍는 거야. NC 올해 꼴찌 본다고요? 에휴. 두 번째 징계라서 작년에 1년도 통째로 쉬었죠. 162경기 징계. 그 옛날에는 50경기, 100경기, 그 다음에 영구제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화됐어요. 80경기, 162경기. 그리고 제명인데, A로드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때 그냥 넘어가줬죠. 좀 옛날 일 그냥 밝힌 거랑 대신에 그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 터졌을 때 그것까지 싸집어서 한 건에 211경기 징계를 때리려고 그랬어요. 211경기였던 이유는 다음 시즌 162 더하기 그 당시 시즌 그 2013년 남아있던 경기 다 포함이었거든요. 근데 A로드가 그 해에는 그 항소에서 계속 경기를 뛴 거야. 근데 결국은 편들어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시즌 끝나고 고소 취하했었고, 야, 이제라도 네가 징계 받게 했다니 다행이다. 그래, 징계는 내년만 해라 해가지고 그때 A로드도 162경기 징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기 징계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경기 출장 징계일 때는요, 그 징계 카운트 중간에 포스트 시즌이 껴 있으면 포스트 시즌 카운트 때 징계 카운트가 사라지진 않는데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가요. 그리고 이 162경기가 정규 시즌 팀 경기 숫자거든요. 그래서 시즌 통째로 징계 먹을 때는 이거하고 별개로 포스트 시즌 출전이 금지예요. 야, 아, 그러고도 아직도 2년이나 계약이 남았어? 하긴 10년 계약했으니까. 근데 대단해. 보통 한이 정도 10년 계약하고 막 이러면 양키스랑 계약을 할 건데 그 전에가 이미 양키스여 가지고 시애틀 메이너스 가는데. 문제는 시애틀 메이너스는 이치로 2001년에 그 신인상 MVP 동시에 딴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 하위권으로 내려갔어요. 시애틀 메이너스. 제이콥 디그롬 왜? 아, 내년까지 보장인데 2024년에 3,250만 달러 옵션. 야, 건강과 나이가 걸린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옵트아웃 해봤자 안 나올 안될것 같은데. 브라이스 아퍼. 야, 13년 계약했어요. 하퍼. 10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크리스 브레이언트, 카일 슈아버, 닉 카스테야노스.
산으로 올라갈까? 산에 올라간다. 콜로라도 로키스. 아, 작년에 트레이드 해가지고 퀄리파잉 오퍼도 못 받았구나. 산으로 올라가면 잘할 수 있다. 뭐라고? 언론에서는 유현진 선수를 에이스로 대우하진 않는데. 후반기에 ERA가 5.50이었는데 건강 문제였대요. 어쨌든 더니든 스프링 캠프로 참가를 하러 갔고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사실 그거죠. 류현진 선수는요, 무엇이냐, 내년까지 뛰고 아마 내년까지만 뛰고 아마 KBO 리그 올 거예요. 하나 우승 시키러. 어쨌든 이렇게 볼 거고요. 2시 17분이야? 그럼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할까요? 잠깐 쉬는 시간. 미리 듣기. 아, 경쾌한 템포 말고. 이게 신디사이저. 아, BJ 사용 안 함이 돼 있구나. 오케이. 사용 안 하면 되겠고.
그것만 하나 끝났네. 저거 프릭샷 저거 쉬는 시간 이벤트 있잖아. 저거 쉬는 시간 이벤트가 글쎄 나는 사실 근데 방송 중에 쉬는 시간을 그렇게 잘 안 쓰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요즘은 화장실 가거나 뭐 이럴 때 그 쉬는 시간을 좀 뭐 쓰기는 하는데 이 쉬는 시간을 쓰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 막 큰 거 보거나 막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쉬는 시간 끝나면요 다음 쉬는 시간 설정까지 또 10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실 좀 큰 일을 보고 그러면 솔직히 그 내가 쉬는 시간을 그렇게 뭐 잘 쓰지는 못한다. 조금 10분이 리미트인 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 좀 큰 일 보고 갔다 올 때 좀 이렇게 아쉬운 거고. 아 그리고 지금 쉬는 시간을 켠 이유는 내가 화장실 가서는 아니고요. 뽀글이 갖고 와. 뽀글이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뽀글이를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아 그리고 나 이따가 방송 끝나고 뭐 다른 일도 좀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일단은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은 다시 보기는 안 나눌게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번 달에 스포츠 카테고리로 방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선 때문에. 스포츠 카테고리로 방송을 켠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것 땜시롱 스포츠 카테고리의 방송을 조금 그 켜놨어요. 자 아니 조금 더 해놓을까? 왜냐면 내가 이거 분명 그 10분 설정 해놓고 이거를 그래도 몇 분 불려놓긴 했는데 뭐냐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지금 그 즉석밥 그릇에 요 밑에 담가놓은 경우는 혹시나 이게 봉지가 찢어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번 더 잡을까? 아이고. 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러면 될것 같네요. 자, 면이 충분히 익었나? 한번 이렇게 그냥 받치고 먹을래. 받치고 먹을 건데, 오늘이 수요일이지?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뜨거워. 그리고 이게 포크를 이 하나 갖다 놓고 좀 씻어서 쓰니까 아예 그냥 여기다 다회용으로 해놓고 하니까 좀 낫네요. 맨날 나무젓가락 썼던 것보단 낫네. 신라면이라서 향이 좀 세요. 근데 사실 뽀글이라는 게 몰라 내가 사실 나 군대 있을 때 뽀글이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뽀글이 먹을 때 아마 PX에서 판매하는 엔간한 라면 종류들은 뽀글이를 한 번씩 다 해본 것 같아요. 마스터를 했던 것 같아. 그냥 뽀글이를 마스터할 생각으로. 진짜. PX에 있는 라면인 종류별로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둥지냉면도 PX에 팔았는데, 둥지냉면은 안 먹어봤어. 어쨌든. 근데 둥지냉면은 내가 최근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맛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솔직히 둥지냉면은 그 육수 물냉면 같은 경우는 한번 육수를 그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어야 되고 그래야 돼서 PX에서는 그때 내가 군대 있을 때 둥지냉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PX에서의 둥지냉면은 보통 비빔냉면만 있었어요. 그냥 뜨거운 물만 버려서 먹는 거. 그렇게만 있었는데. 근데 둥지냉면은 그렇게 PX에서 많이 먹더라. 예비군들은. 그때 그 우리 대대에서 동원훈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 일병 때. 그때 동원훈련 끝나고 그때 동원훈련 끝나고 좀 아니야 민방이요? 올해 민방이 내가 보기에는 온라인 교육 할것 같아요. 집체 교육은 못해. 왜냐면 지금 어제 21시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이 44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계가 됐어요.
오늘 9시 반에 발표할 거잖아? 아침 9시 반에? 근데 어제 21시까지 44만이었어요. 하루에 확진자 40만 명 나오는 건 처음이야. 근데 이 와중에 민방위를 집체 교육을 할까요? 아, 나는 민방위가 2019년부터였거든요? 내가 민방위가 2019년이었어요. 아마 남순이도 똑같을 거야. 근데 2019년 때는 구청에서 집체로 교육을 했어요. 민방위 교육을. 근데 이게 민방위 교육 대상이 어디부터냐면요. 일단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 끝나고부터예요. 예비군 끝나고부터가 민방위 교육이고, 그리고 그 사회복무로 갔다 온 사람들은 소집 해제 다음에부터예요. 사회복무로 갔다 온 사람들은. 그리고 이 5급 있죠? 전시 근로요. 이 사람들은 그 징병검사 면제 판정 나오면 사실 그 다음에부터 민방위 소집이 돼요. 그 소집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5급은 민방위 소집이 돼요. 6급은 안 돼요. 흔히 말하는 제2국민역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얘기하는 뭐 십자인대 끊어져서 군대 안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민방위 가요. 그래서 민방위는 면제자들도 봤는데, 근데 사실 민방위 교육에서 사실 실제로 실습을 할수 있는 거는 구급법, 그 심폐소생술, 그 마네킹이랑 키스하는 거. 하여간 그거 말고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2019년에 민방위 갔을 때는 내가 어차피 그때 내가 그 뭐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기념 프로젝트는 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컬처삼국지 그때 해가지고 그 중국 여행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페이님이, 그때 미재준님이랑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딱 100주년인데 그때 맞춰서 상하이 가자 얘기가 나와서, 근데 내가 하도 해외를 안 나, 그 군대 갔다 온 이후로 해외를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여권을 새로 끊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민방위 교육 갔던 날, 그날 구청에 여권과 있으니까 그날 여권과 갔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그날 한꺼번에 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민방위는 오전에 받았고, 오후에 여권 끊었지. 뭐 하여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방위 2020년. 코로나19. 그래서 그때는 봄에는 이제 그 팬데믹 선포 직후여가지고 그뭐 민방위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달 뒤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상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도, 이거 올해도 아마 그 지금 봄 지역 축제들 다 취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 올해도 온라인이다.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하면 돼요. 근데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요, 굳이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영상 봐도 돼. 그건 좋아. 새벽에 영상 봐도 되는 건 좋은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새벽에 영상 보는데, 근데 이 사실 원래는 그 구별로 그 민방위 교육이 있어요. 구별로 있는데 그 아마 구별로 영상을 만드나? 나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막 그냥 그 연예인들이 등장하거든? 그 교육 영상에?
일단은 그 윤택 씨가 나왔었어요. 그 우차싸 나왔었던 그 코미디언 있죠? 그 윤택 씨가 남자 쪽 MC 보고 그 장예원 아나운서 알죠? 예전에 그 SBS 출신이었던 그 장예원 아나운서랑 그 장예인 아나운서 그두 자매 있죠? 그 아나운서 자매? 근데 그 장예원 아나운서가 이 민방위 교육 영상에 출연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었을 거야. 아버님이 직업군인이라서 아마 그래서 그 가족이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출연한 것 같아. 그런 경우로 여자 MC분이 출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 연예인은 민방위 대원 연령이 있는 사람은 출연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사실 민방위 교육에서 나오는 거, 그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된다는 교육은 없어요. 근데 아마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거 영상을 좀 보고 아마 문제 좀 풀고 그런 거 하면 교육 이수 돼요. 그래서 뭐그 민방위 교육 참여 그뭐 이런 거 증서? 그 인증서? 예전에 그 집체 교육 때는 발급을 해주거든요. 직장인들한테. 나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발급을 해주기는 하는데 온라인은 발급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온라인 민방위 교육은 그 회사에서 컴퓨터로 봐도 되거든. 그 보안으로 막혀 있지만 않으면. 근데 이제 기업들 PC는 보안으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쵸? 그 근데 이제 민방위 교육 영상은 어디 뭐 모여서 시청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개인 그 뭐냐 아마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봐야 돼요. 근데 모르겠다. 이번에 또 정권 바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아직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공지가 내가 보기에는 최소 5월까지는 안될것 같아. 대통령 바뀌면 또 집체로 바뀌려나? 그런 거 항상 그러잖아요. 정권 눈치 보잖아. 그런 거. 아마 올해 민방위는 아직 그 올해도 온라인이냐 집체교육이냐 이건 아직 형성이 안된게그 MB 석방 원하는 거 같죠? 안 그래도 오늘 문 대통령이랑 윤당선이랑 그 둘이 밥 먹는데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예요. 그 MB 시절 때 뭔가 하나씩 했던 사람들이 좀몇명 들어갔어. MB 시절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사람 이번에 인수위에 있어요. 그 김은혜 씨. 그 국민의힘 쪽에. 그 MB 때 청와대 대변인 사람이 인수위에 있는데 그거부터 말다 했지. 하여간 그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이명박 MB 정부 시즌 2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흔히 참여정부 시즌2라고 그랬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동료 변호사가 문 대통령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 당선됐었으면 참여정부 시즌3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 고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자라고 볼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격이거든. 좀 이제 동료에 이어서 제자야. 이게 왜냐면 이재명 고문이 인권 변호사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그 특강을 왔었대요. 노무현 변호사가 특강을 왔었는데 그때 인권 변호사 뭐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했나 봐.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사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MB 측근 아바타 윤씨. 그래서 약간 좀그 얘기가 있죠. MB 시즌 2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지금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 이제 그 MB처럼 그렇게 막 비리 저지르고 그러면 근데 그 다스? 약간 그 경제와 관련된 비리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쉽게 풀릴까? 주가 조작 이런 거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면? 박근혜 씨야, 병원에서 뭐냐 그 정신건강의학과 그거 치료까지 받았으니까 뭐 멘탈이 지금 애초에 그 정신건강부터가 그 상태라니 그래서 풀어준 건데 박근혜 씨는 그래서 풀어줬다 쳐그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근데 MB는 글쎄요, MB 지금 그건가? 그 가택구금 상태인가? 아마 그 MB 같은 경우는 그 구치소 아니면 그 가택구금이거든요, 지금. 가택연금. 근데 뭐 모르겠어요. 가택연금 상태면. 근데 이제 가택연금이면 외출 못 하거든? 가택연금이면 외출 못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대만의 장항양인가? 범죄자 풀어주는 검사? 하여간 이번에 그래요. 윤당선인이 그거잖아. 그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네, 가택연금은 집에만 있고 그뭐 병원 치료 이런 거 아니면 외출 못해요. 가족이 초상 나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형 집행정지가 되는 거고. 가족이 초상나고 그럴 때는 형 집행정지를 해줘요. 그때는 형 집행정지고, 그 안희정 씨처럼 형 집행정지가 돼, 그때는 형 집행정지고, 어쨌든 가택연금, 예전에 그 대만의 장항량이 왜 가택연금이 졸라 오래돼 있었냐면요. 시한 사건.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뤄진 계기가 시한 사건인데 그 시한 사건이 장계석이 그 국공내전을 그 이렇게 그 국공내전 때 공산당을 계속 탄압을 해요. 근데 이때 일본이 막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그 거의 이제 그 뭐냐? 그뭐 난징 학살 뭐 이런 거 있기 전인데
그때 그 공산당 모택동이 그때 대장정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모택동이 대장정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장항영이 상관인 장계석을 시안에서 구금을 해요. 옛날에 장한성이에요. 거기서 이제 구금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내전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1차 국공내전이 중단이 되고 제2차 국공합작이 이뤄져요. 제1차 국공합작은 그때예요. 그 손문이 이제 그 군벌 타도를 위해서 공산당이랑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약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장계석이, 야, 너 하극상했지? 하면서 하극상의 대가로 그때부터 같은 연금을 시켜버려요. 한 1930년대부터. 근데 이제 1945년에 이제 일본이랑 전쟁이 끝나죠. 그러니까 그 세계대전이 유럽에서는 1939년에 시작되는데 그 태평양의 아시아에서는 1937년에 시작이 돼요. 중일전쟁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은 그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진주만 기습을 또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양쪽을 다 상대를 하다 보니까 진 거지.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그 항복 문서에 정식으로 이 서명을 한게 1945년 9월이에요. 공식으로 전쟁이 끝난 날은 그날인데 항복을 발표한 거는 8월 15일이라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그때 1945년에 일본이랑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민당이 장계석이 다시 국공내전을 또 해요. 제2차 국공내전. 근데 이때는 국민당이 져서 대만으로 쫓겨가요. 근데 이때 장항량이 인민군에 의해서 그 공산당에 의해서 구출이 됐으면 같은 연금이 풀렸을 텐데 그 대만으로 쫓겨갈 때요. 장계석이 장항량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장항량은 그 대만으로 가서도 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그때까지 가택연금 한 거의 60년 가까이 당해요. 그래서 그 60년 가까이 가택연금이 돼 있으니까 장계석은 한 몇십 년 전에 죽거든요. 장계석이 죽을 때도 가택연금 그냥 냈더라. 이게 유지가 맛들어져 가지고 쓸데없는 유지. 그래서 88올림픽 끝나고 아마 가택연금이 풀렸는데 가택연금 풀리고 나서 아마 미국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풀렸으니까 좀딴 나라 좀 가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미국 가서 죽어요. 장항영 미국 가서 죽고요. 어쨌든 그지 좀골 때리죠. 거의 장항량이 그 가택연금이 시작된 시점이 30대인데 30대에 가택연금 시작해서 90대에 한 80대 후반대에서 가택연금이 풀린 거야. 30대 초반에 가택연금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집에만 있으니 뭐 어차피 가택연금 못 나와요. 정치에 손을 댔겠어요? 정치에서 손을 떼니까 졸라게 오래 사는 거야. 진짜 건강했대요. 진짜 오래 살았대. 그 가택연금으로 진짜 정치 바깥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사니까.
그거는 건강하겠다 싶어요. 그렇게 살면 건강해져. 어쨌든 그 가택연금으로 가택연금 하면 진짜 그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씨도 아마 건강 문제로 가택 구금일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사면을 논의한다는 건요. 만약에 형기가 다 차요. 한명숙 전 총리는 만기 출소했거든요. 만기 출소했는데 작년 말에 그 복권이 된 사면 복권을 왜또 줬냐? 원래 이제 그 정치인들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한동안 선거에 출마를 못 해요. 이게 허경영 씨가 2017년 대선 때 출마를 못한 이유가 원래는 12월에는 출마할 수 있었대요. 근데 박근혜 씨가 임기 1년 남기고 잘리는 바람에 대선이 한 7달 일찍 열렸고 그것 때문에 허경영은 출마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허경영은 사면 복권이 안 됐거든. 그래서 그래서 사면 복권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저거 사면을 논의한다는 거는요 피선거권까지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야. 물론 이제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뭐또 출마를 하겠냐마는. 근데 예전에 윤보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좀 일찍 그 사퇴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 몇 번이고 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 한번더할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이제 윤보선이 대통령에서 사퇴하고 나서 대선을 두 번을 더 나와요. 물론 그두번다 박정희가 이기지. 두번다 박정희가 이기는데 그 뭐시냐? 근데 그 윤보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했어요. 5.16 이후 개헌된 그 안에서 그 정부 안에서 윤보선은 국회의원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대통령 어차피 지금 중임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국회의원을 할수 있다는 거야. 국회의원은 대통령 물러나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대통령을 아무리 빨라도 60대에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60, 50대 후반, 60대 초에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쯤에 대통령까지 하고 나면 그냥 정계에서 은퇴하지. 나이 됐다고 후배들한테 자리 준다고. 보통 60대 70대까지 간 사람들은 대통령 아니면 돼야. 아니면 그냥 아싸리 국회의장까지 가든가. 어쨌든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번에 60대 때 대통령 됐잖아요. 60대에 대통령 됐는데 어차피 그동안 계속 검사로 일했으니까 대통령 끝나면 은퇴하겠지. 근데 이제 집이 지금 강남에 있는데
과연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갈 것인가? 그게 궁금하죠. 참고로 박근혜 씨는요, 그 이번에 아직 병원에서 퇴원은 안 했대요. 병원에서 퇴원은 안 했는데 대구에 집 샀대. 뭐 이제 뭐냐 추징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돈 낼 거 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집 살 돈이 없었나 보지. 그래서 박근혜 씨는 그 집안이 그 구미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냥 대구에 집 사서 돌아간 것 같아. 그 문 대통령도 이번에 양산으로 가죠. 양산에 지금 아마 집 지어놨을 거야. 그 땅 사고 집 지어놨을 거예요. 양산으로 돌아가고 어쨌든 그래서 노 전 대통령도 그랬듯이 아마 그 고향 지역으로 그 돌아가 가지고 뭐 그냥 뭐 마을 자치를 위한 뭐 봉사를 하든가.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뭔가 뭐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자선 행사 뭐 이런 뭐 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요. 그거 국가 비용으로 할 수 있어. 국비로 사무실 꾸릴 수 있고. 그래서 전 대통령이 사무실 꾸리면요, 글쎄, 사무실 꾸리면 그 뭔가 하겠죠. 사무실 꾸리면 뭔가 하겠지.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무실은 있어도 그냥 편하게 뭐 여생을 보내고 뭐 그럴 거예요. 연금 나오니까. 전 대통령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같은 연금. 근데 나는 그렇게 집안에 갇혀 있는 거 안 좋아하거든. 그 가택 구금 풀어 달라는 건데. 글쎄요. 아휴. 네, 뭐 그래. 살다 보면.
그리고 어쨌든 MB 석방 원에서 뭐 하려고. 어쨌든 오늘도 뽀글이를, 요즘 계속 뽀글이 아씨 계속 땡겨. 어쨌든 그 아휴 어쨌든 다 먹었다. 원샷. 쉬는 시간 한 번 좀 더 쓸게요. 쉬는 시간 한 번은 이번에는 브금을 좀 쓸게요. 화장실 갔다 오게.
네. 아유, 쉬는 시간 끝. 오, 라면 냄새. 오, 라면 냄새야. 자. 이게 채팅창이 항상 이게 리프레시가 안 돼요. 항상 리프레시가 안 되고. 뽀글이 먹었더니 방에 라면 냄새가. 뭐 어쨌든 지금 어차피 그 5일 15시간? 10시간인가? 잠깐만, 아프리카 TV 스포츠 BJ 유지 자격. 스포츠. 아프리카 TV 스포츠. 스포츠 BJ. 아, 당구 스튜디오 우선 이용 혜택이 있구나. 스포츠 테마형 하드슈 신청 페이지 이용 권한 제공. 참여형 스포츠 컨텐츠 지원 시 가산점. 자격 유지 조건. 5일 15시간.
스포츠 중계 또는 분석, 아니면 생활체육 방송. 이 카테고리로, 그냥 이 카테고리로 오히려 15시간 해야 되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일단은 대선, 지난달에는 어차피 올림픽 때문에 스포츠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채웠는데, 올해는 대선, 지금 이번 달은 대선 때문에 오늘 처음 채우는 거라서 5일 15시간이면 일단 오늘 한 그치 오늘 한 3시간 정도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스포츠 카테고리를 스포츠 카테고리의 방송 시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아까 잠깐 은퇴투어 얘기도 좀 했지만 그래서 스포츠 얘기로 걸어놓은 거고요. 왜 코가 막힌 거 같지? 코가 막힌 거 같고요. 그리고 아 맞다 이번 주에 명동 성당을 한 번은 가야 될것 같은데 고해성사 e스포츠는 스포츠로 분류 안 돼요 이 방송 카테고리에서 이 스포츠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건요 이 방송 카테고리 기준을 얘기할게요 낚시. 낚시 이거 스포츠 카테고리예요. 낚시 스포츠 카테고리고요. 낚시가 스포츠 카테고리고 그리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3대3 농구는 모르겠고 일단 넣을게요. 격투기, 배드민턴. 그다음에 스포츠 일반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 당구 볼링 이런 거다 스포츠 일반에 들어가 있고 운동 컨텐츠도 스포츠 일반이에요. 그리고 뭐 분석 토크 이것도 스포츠 일반이고 그래서 스포츠 BJ들은 그 토크 방송할 때 스포츠 일반으로 놓고 하더라. 아니면 뭐 기타 골프 요가 필라테스 기타 종목 다 이거 스포츠 일반이에요. 운동 컨텐츠라서. 이런 것까지가 스포츠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 카테고리가 있고 일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중계 시간 일반 합해서 5일 15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방송 시간 채우는 거는 사실 야구 5경기 틀면 돼. 야구 5번 중계하면 인간하면 방송 시간 채워지거든요? 야구 5번 틀면? 맞죠? 해외 축구인데 영상 송출권이 프랑스 리그왕밖에 없죠, 지금은. 챔스나 EPL은 입중계해야 돼요. 입중계해야 되고, 하여간 그래서, 사실 제일 심플한 방법이죠. 야구 5경기. 한 달에 야구 5경기이면 15시간이 채워지는데. 근데 뭐 내가 뭐 야구만 틀고 시간 채우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구 얘기를 하기는 할 거지만 그 마냥 야구 경기만 중계하는 BJ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가 오늘 스포츠 카테고리를 아예 틀어놓고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요 위에요. 이거
요즘에 내가 방송 그몇 시간 했는지를 좀 켜놓거든요. 그게 그 카운트 재려고. 방송 시간 카운트 재려고 그 해놓은 거라서. 근데 저거 이 채팅창 위에 있는 이 카운트의 단점은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중간에 다시 보기를 나누면 다시 보기를 나눠 놓으면 그 다음 다시 보기 나눠 놓고서 저게 시간이 리셋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마 저거는 방송을 껐다가 다시 켤 경우 그 뭐냐 그 전에 했던 방송을 계속 이어서 시간 카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나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아니면 말고. 어쨌든 원래 지난 주말에 그 파리 생제르맹 대 보르도의 그 리그앙 중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화상회의가 20시부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상회의 들어가느라 그걸 중계를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화상회의가 나돈 받고 하는 회의였거든. 돈 받고 하는 회의인데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돈 받고 하는 화상회의를 했고요. 근데 뭐 그쵸? 돈 받고 하는 회의지만 몰라 돈 받고 하는 회의든 돈안 받고 하는 회의든 내가 뭐 회의를 대충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긴 한데 너무 대충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아, 그거 얘기했어요. 아까 그 뭐냐 메이저리그 그거 됐잖아. 이제 시장 다시 열렸잖아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SSG 랜더스를 3회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거 풀리기 3회 전에. 그 시장 풀리자마자 컷쇼 재계약했던데. 풀리자마자 컷쇼 일단은 그냥 다저스랑 1년 재계약하고 FA 재수 노리던데. 하여간 그거 얘기했고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 결정난 거 그러니까 은퇴 투어를 리그 차원으로 할 거냐 팀에서 준비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엽의 은퇴 투어는 리그에서 준비해 준 거고 이번에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도 리그 차원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 일정 기준으로 그올 시즌 각 지역마다 마지막 원정 경기를 기준으로 은퇴 투어를 해요. 후반기. 전반기에는 안 하고 후반기에 마지막 원정 시리즈 가급적 주말에 주말이나 휴일에 그때를 이용해서 은퇴 투어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보 바로 보면요. 구두로 합의는 해요. 근데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하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서로 백스 교환하고 그이 계약서 백스를 사무국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제출이 막히는 거야.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사실 오퍼가 있고 협상을 하기는 했대요. 근데 계약을 못 하잖아. 계약서 도장을 못 찍잖아. 그 상황에서 SSG 랜더스가 광현아 우승해야지 해가지고 온 거래. 가장
같이 우승하고 싶다고 꼬셨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이동 이런 거 도장을 못 찍을 뿐이지 그 이야기는 오가요. 이야기는 오가는데 도장을 안 찍는 것 뿐이에요. 결론은 응. 그래서 도장을 안 찍는 거고 어쨌든 99일 걸렸죠. 락아웃 되고 나서 99일 동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3월에 타결이 그 일단은 그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제 드래프트 문제예요. 그 이전에는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이 세 나라 출신 선수들만 드래프트를 했어요.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연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드래프트 참가를 해요. 근데 그 이외의 나라들은 드래프트하고는 별개로 자유계약을 했거든. 근데 뭐냐 중남미 선수들이 반발을 했지. 드래프트하면 돈 많이 못 받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국제 드래프트 관련한 합의는 7월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규칙 바꿔야 될 거는 그 내년부터 또 협상 들어갈 거고 어쨌든 CBA 타결이 돼가지고 3월에 이 정도까지가 됐기 때문에 162경기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됐고 대신에 개막은 조금 늦게 해요. 개막을 조금 한 1-2주 정도 늦게 하고 그 정규 시즌이 조금 늦게 끝나긴 하는데 좀 덜 늦게 끝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일정 쫙 짜놓고 예비일에 추가 편성 그 기상악화가 되면 예비일에 추가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리즈 끝날 때쯤에 더블헤더 한번 하잖아요. 근데 일정표에 아예 처음부터 시즌 편성할 때요 더블헤더 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팀별로 일정들을 막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이미 개막 전에 확정된 더블헤더가 있어요. 한 더블헤더 한 세 타임이 있다는 건 뭐다? 올해는 올해 메이저리그 팀들은 사실상 6선발 운영이 강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즌 내내 선발 로테이션이 6명을 돌릴 필요는 없고 평소에는 뭐 마이너리그나 이 불펜에 있다가 그 더블헤더 있을 때 임시 선발 나오는 게 6선발이거든요. 메이저리그의 6선발은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6선발 자원이 있는 팀이 유리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어나가진 않아요. 사실 메이저리그가 우리 KBO 리그보다 그 1군 2군 그 이동하는 거 그것도 리미트 있잖아. 그거보다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제한이 돼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그 와중에도 운영해요. 그 더블헤더가 있는 날에는요 한시적으로 로스터를 한 명을 더 쓸 수 있어요. 더블헤더 있는 날 한정해서 그날만 로스터 한 명을 더 쓸 수 있어요. 투수 쓰란 얘기야. 보통에서 투수 한 명을 그 더블헤더 있는 날 하루 불러 올렸다가 끝나고 내려보내요. 아니 근데 더블헤더 아주 많진 않아요. 한 더블헤더 있는 날이 사흘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 수년 이런 거 없으면요. 한 사흘 정도 더블헤더하고 한 1주 정도 늦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더블헤더? 어차피 한 4월 8일 개막이거든요. 한 주 늦게 개막하는 거라서 한 더블헤더 한 3경기 내지 4경기 정도를 더블헤더를 박아두고 그래서 정규 시즌이 원래 예정된 거보다 한 4나흘 정도 늦게 끝나요. 한 원래 10월 2일, 10월 3일 정도 끝났잖아요.
한 10월 6일, 10월 7일 정도에 정규 시즌 끝난다고 보면 돼요. 아, 그리고 올해부터 포스트 시즌 바뀌어요. 올해부터 포스트 시즌이 그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확대가 돼요. 리그 와일드카드를 두 팀씩 뽑았잖아요. 그래서 총 10팀 했었는데 이제 리그 와일드카드 3팀 뽑아요. 와일드카드 3위까지 올라가요. 와일드카드 기준 그 각 리그별 15팀인데 디비전 챔피언 3팀 빼고 나머지 잘하는 3팀이죠. 지구 구분 없이. 그래서 간혹 디비전 챔피언보다 승률이 높은 와일드카드가 있겠지. 근데 디비전 챔피언의 어드밴티지가 리그 1위한테만 있었잖아요. 리그 1위만 그 와일드카드 게임 치르고 올라온 팀이랑 디비전 시리즈를 붙는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게 바뀌어요. 조금 확대가 돼. 어떻게 하냐면요, 그 디비전 챔피언 3팀 중에서 1위랑 2위가 2라운드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을 해요. 그리고 디비전 챔피언 중에 꼴찌는요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해야 돼요. 이제 와일드카드 게임이 아니고 와일드카드 시리즈거든요. 단판 승부에서 3전 2선승제로 바뀌었어요. 3전 2선승이기 때문에 홈어드밴티지가 있는 경기장에서 3경기 다 할 거예요. 몰라, 3일 연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이틀 하고 하루 쉬고 하루 더 하든가. 근데 한 경기장에서만 해요.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한 경기장에서만 그냥 다 하고. 그래서 대진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디비전 챔피언 3위가 대신에 와일드카드 3위랑 붙게 해줘요. 디비전 챔피언 3위가 와일드카드 3위랑 붙고, 그리고 와일드카드 1위랑 와일드카드 2위가 붙어요. 대신 그 디비전 챔피언 3위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디비전 챔피언 2위가 그 디비전 챔피언 3위랑 와일드카드 3위의 승자랑 붙어요. 디비전 시리즈를. 그리고 와일드카드 1, 2위 팀끼리 붙은 승자는 리그 1위를 만나요. 왜냐면 그 전까지가 리그 1위가 와일드카드랑 붙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꼬우면 뭐다? 디비전 챔피언 3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요, 예전에는 그 와일드카드보다 순위가 딸렸어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보다 승률이 낮아도 디비전 챔피언이기만 하면 바로 디비전 시리즈 직행이었잖아.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디비전 챔피언 했다고 끝이 아닌 거죠. 그 리그 순위를 봐야 된다는 거지. 포스트 시즌 대진표를 위해서는. 이게 아마 디비전 챔피언들의 그 시즌 최종 성적을 올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지구 우승 확정하고 나면 다음날 하루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경기 주전들 다 빼고 그냥 백업들 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날은 하루 졌잖아. 주전들 다 우승 기념으로 한 번씩 쉬라고 하잖아.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지. 그 리그 1위가 원래 리그 1위가 유리하거든. 리그 1위로 가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 디비전 챔피언들끼리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3전 2선승제로 홈 어드밴티지 있는 쪽 경기장에서만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는 그대로 5전 3선승제 가고요. 그리고 사실 그 디비전 챔피언들은 그 순위가 높아야 되는 게 또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와일드카드는 그래. 포스트 시즌에 기회는 주는 거야. 그런데요, 와일드카드 팀한테는 핸디캡이 있어요. 작년에 다저스가 그랬죠? 리그 2위인데 와일드카드였지.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리그 1위가 같은 지구에 있는 바람에 리그 2위인데 와일드카드가 됐었지. 그래서 와일드카드 팀에게 주어지는 핸디캡은 뭐냐면요, 디비전 챔피언보다 승률이 높아도 홈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그래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홈 어드밴티지 갖고 갔었죠, 작년에. 그 와일드카드들보다 승률이 낮았는데도. 그리고 그 덕분에 월드시리즈 우승했지. 그래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만약에 와일드카드랑 붙을 경우 승률에 관계없이 디비전 챔피언한테 홈 어드밴티지가 갔어요. 근데 월드시리즈는 아니에요. 월드시리즈는 예전에는 올스타 게임 승리한 리그한테 줬는데, 그 와일드카드에 관계없이 정규 시즌 성적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냥 온전히 승률로만. 왜뭐 거기까지 올라가면 사실 와일드카드로 올라갔다는 핸디캡을 주기엔 좀 그러거든. 실력이 있는 팀이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는. 근데 사실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생긴 이후로 사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생긴 이후로 와일드카드 팀이 우승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그전까지 디비전 챔피언들은 11승을 하면 우승이었어요. 포스트 시즌에서 11승이 우승이었고, 와일드카드 팀들은 12승을 해야 됐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리그 1위랑 디비전 2위는 11승 하면 돼. 근데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치르는 팀들은 13승을 해야지 우승할 수 있어요. 포스트 시즌에서 13승 해야 돼. 그런 핸디캡이 생기죠. 근데 그러잖아, 우리나라 KBO 리그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생긴 이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생긴 이후로 와일드카드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한 적한 번도 없죠? 리그 4위나 리그 5위로 시작해서 우승한 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 정규 시즌 리그 4위로 와일드카드가 된 팀이 한국 시리즈 올라온 건 작년이 처음이에요. 두산. 두산이 작년에 와일드카드로 한국 시리즈까지 온 거였고, 그리고 와일드카드 없었을 때도요, 4위가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3위가 우승한 적은 있어.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우승한 팀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와일드카드로 올라오는 팀들은 한국 시리즈 직행한 팀하고는 정규 전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뭐 메이저리그야 토너먼트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참고로 이제 KBO 새로운 총재가 될 예정인 허구현 총재 후보는 포스트 시즌 제도를 토너먼트로 좀 바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한 다음에 정규 시즌 우승팀이랑 와일드카드 팀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붙고, 리그 2위랑 리그 3위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붙어.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결정전, 플레이오프,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인 거지. 그렇게 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경기 그 해설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허구현 총재가 토너먼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메이저리그처럼. 근데 뭐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만약에 토너먼트 제도로 가게 되면요, 같은 시간에 포스트 시즌 경기가 두 개가 동시에 열려요. 아,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지상파들이 한쪽 채널은 이거 중계하고 한쪽 채널은 이거 중계하겠지. 지상파 채널들은 좀 바빠지겠네. 이게 포스트 시즌은 그 시기에 그 KBS, NN, 배구, V리그 중계하고요. 그리고 MBC, 엠스플은 농구 중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이게 좀그 포스트 시즌 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은 지상파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지상파들도 별로 좋아는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야구 중계를 하게 되면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기존 자기네 방송사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들 결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기 드라마들은 시간을 늦춰서 하든가, 그리고 뭐 9시 뉴스 막 이런 것도 늦춰서 해야죠. 뉴스 시간도 막 늦춰서 해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은 결방해야 되지. 그거를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이 결방하면 그 프로그램 전후로 껴서 하는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뭐 그런 문제들이 잡혀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런 문제도 합의 봐야 되고, 해결해야 될게 많아. 근데 사실 포스트 시즌이 확대가 되면요, 흥행은 확실히 잘 돼요. 포스트 시즌 확대하면 흥행은 잘 되는 게, 그거의 이점이 있어요. 그 순위가 조금 낮아도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2020년대에 한시적으로 각 지구 2위들까지 올려주고, 각 지구 3위들 중에서 두 팀을 추가로 뽑았잖아요. 3위들 중에서 두 팀을 추가로 뽑아서, 근데 그때 좀 재미 좀 봤거든. 좀 쏠쏠하게. 그래서 좀 쏠쏠하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포스트 시즌 확대한 것 같아. 그냥 와일드카드 시리즈 해보는 겸. 해보는 겸 해서 한 건데, 뭐 효과 봤고. 그래서 역시 와일드카드가 늘어나면 솔직히 마지막까지 중위권의 경쟁이 활발해진다는 거지. 중위권이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고, 중위권 활발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가끔 가다가 승률 5할이 안 되는 팀이 올라올 수도 있어. 승률 5할도 안 되는 팀이 포스트 시즌에 막 올라올 수도 있긴 하는데, 근데 가끔 진짜 승률 5할보다 조금 넘기고 포스트 시즌에 턱걸이 한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있죠. 작년에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포스트 시즌 올라온 10팀 중에서 승률이 제일 낮았어요. 근데 우승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팀이 올라와서 우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2006년이랑 2011년 우승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2006년에는 지구 우승을 하긴 했는데 승률이 5할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그 2011년에는 와일드카드로 올라와서 우승했지.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와일드카드 2위로 우승했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2014년의 우승은 그 매디슨 범가너가 거의 그냥 멱살 잡고 캐리해서 우승한 그거긴 한데, 멱살 잡고 캐리한 우승이긴 하죠. 어쨌든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지. 그 포스트 시즌의 확대는 중위권들한테 의욕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위권들의 희망이지. 와일드카드. 중위권의 희망. 뭐 그래, 지구 우승은 못할지언정 그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그 디비전 챔피언, 그 디비전 챔피언만 해도요, 다음 시즌 때 유니폼 이거 한쪽 팔에 그몇 년에 우리 지난해 디비전 챔피언이었다 이거 붙이고 뛸수 있어요. 그 패치 붙이고 뛸수 있어. 우리 팀 작년에 디비전 챔피언이었다 뭐 이런 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월드 챔피언도 이거 붙이고 뛰죠.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올스타 게임 때각 리그의 감독들을 누가 하냐면요, 전년도 리그 챔피언 팀들의 감독이 맡아요. 전년도 리그 챔피언 차지한 팀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온 팀들의 감독이 다음에 올스타 게임 감독을 맡아요. 보통은 그래. 그렇게 왔고,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거고, 눈 벌써 넷인데 개가 짖냐? 어쨌든 뭐 개가 짖는 걸 보니 또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고, 아니 우리 집은 새벽 닭이 우는 게 아니고 새벽 개가 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방송 마무리하고 네, 내일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자요.